야, 근데 뭔가 저는 먹네. 여기 써 있네요. 말목장터와 감나무. 당시 고부 관하로 진출하기 전에 수천 명의 배들평 농민과 동학교인들이 모인 곳으로 사발통문 거사 계획을 실현한 동학농민군의 첫 집결지이다. 근데 진짜 이상거리 형성된 시장이 말목장터네요. 보시면은 그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네. 쪽은 정읍. 가서 왼쪽으로 빠지면 페인. 아~ 네. 고부 정읍 페인의 딱 삼거리. 아하. 뒤쪽으로 보면 부안. 아하. 네. 길이 너무 좋네. 그죠? 다 모일 수밖에 없는. 집결이 될 수밖에 네. 없는 가운데로. 와, 근데 수천 군중이 모였다고요? 여기서 이곳에. 진짜 꽉 찼겠네요. 와, 이 자리. 일단 사발 통문을 이제 만들었어. 네. 서명을 했어요. 네. 그 사람을 모아야 돼. 모아야 되는데 당시 전봉준 선생 주변에 있는 그 인원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. 고부 관한데 이 농민들이 네. 상대적으로 힘이 없잖아요. 네. 그때 딱 떠오른 인물이 누구냐? 손화중 선생님. 손화중. 저 안에 비기가 있고 그걸 꺼내는 순간 세상이 망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또 펼쳐지고 그걸 꺼내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. 그 사람이 손화중님인데 이분의 특징은 인덕이 후한 사람. 가슴이 아주 후하다. 유비 같은 사람이죠. 그래가지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. 저기는 손화중 선생을 잡아야지.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이 세력이 되고 그래야 고부를 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손화중 선생을 찾아갑니다. 찾아가가지고 저와 함께 거사 뜻을 같이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결렬이 돼요. 왜요? 손화중 선생이 마음은 같으나 시기가 좀 달랐던 거예요. 아직은 칼을 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좀 더 준비를 해야 된다. 그래서 못 참겠다 해서 군중을 모은 게 바로 이 자리. 아하. 1894년 갑오년 1월 10일 바로 그때 새벽에 동학 군중들을 모아놓고 낱낱이 조병갑에 학정을 고발하고 우리가 지금 고부 관하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설득력 있고 진정성 있게 말씀하신 그 장소, 그 감나무 아래가 바로 이곳이다. 그 한겨울의 새벽에 네.